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가지며 직무 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은 물론이고 국론의 분열 현상, 그러니까 국민 간의 분열과 반목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중대성이라는 걸 감안할 때 탄핵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 약간의 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크다. 네. 이런 것들 대통령의 경우에는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설시를 했고요. 네. 같은 결정문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무원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법률 위반이 아니라 뭔가 논란이 생기거나 하더라도 수시로 물러나기도 하고 또는 네. 해임이 당하기도 합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정을 고려한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면에 탄핵에서 적용될 일반적 기준이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